야, 요즘 핫한 탕후루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방울토마토 탕후루, 체리 탕후루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지금 설탕물을 끓인 지 지금 12분 정도 돼서 지금 노랗게 설탕물이 노랗게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노래지면 얼음물에 시험을 해볼까 합니다. 자, 조금 떠서 얼음물에 아직 덜 됐네요. 유리처럼 딱 결정체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 더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탕물이 이제 노랗게 이쁘게 됐네요. 다시 한번 얼음물에 부어보겠습니다. 아직 조금 덜된것 같아서 조금 더 노랗게 될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설탕물을 끓인 지 지금 16분 됐네요. 좀 약하게 제가 한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얼음물에 넣어 보겠습니다. 유리조각처럼 돼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고 있네요. 지금 어느 정도 된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불을 끄고 무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얇게 한 바퀴 돌려서 몇 바퀴 돌렸더니 지금 설탕물이 너무 많아졌네요. 처음 하는 거라 한번 돌려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적당히 두껍게 나왔죠? 일단 그래도 말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정도 말리면 된다고 하니까 30분 동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30분이 지나서 다 말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완전 배려버렸네요. 너무 설탕을 두께 발라버렸습니다.
일단 남들 다 하는 부딪혀 보기 한번 할게요. 요거 좀 느낌은 괜찮네요. 배렸어요, 배렸어. 그러면 다음 기회 과일 삼촌의 탕후루 도전은 계속된다. 좋습니다, 좋고요, 굿. 자, 예매살 소리 들어보세요. 소리는 좋네요.